영종도의 숨은 매력, 송도, 청라에는 없다. 오직 영종도에 있는 영종의 보물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C 땜빵입니다. 외지인이 본 영종도 미래교통 이야기 세 편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종도의 미래교통 이야기는 두 편을 더 제작할 예정인데요. 제작되는 대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도에 사는 사람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영종도의 매력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같은 국제도시이지만 송도, 청라에는 없고 영종에만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청라에는 없고 영종에만 있는 것? 공항? 카지노? 뭐 자기부상 열차? 이런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중에서 영종의 매력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송도, 청라에는 없다. 영종도의 매력 첫 번째는 산입니다. 여기가 송도예요. 송도.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송도 국제도시. 여기에는 산이 있을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청라도 매립해서 만든 지역이에요. 산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여기 청라도, 옛날에 청라도 지역에 조그마한 산들이 있긴 해요. 근데 산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영종도에는 정말 산이 많습니다. 일단 든든한 대군산이 있습니다. 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나 올라가서 멀리 내려다 보이고 전망도 있고 세상 사람들을 내려다 보면서 뭐 호연지기도 키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종에는 그런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백운산이라든지 석화산 그리고 여기에 금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 밑에 나오는 이 IC가 금산 IC예요. 그리고 여기에 석산이라는 산도 있고 여기에 백년산이라고 하는 산도 있습니다. 자, 용유 지역으로 오면 왕산이라는 산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오송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예쁜 산이 있었대요. 단풍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산이 없어졌습니다. 절토가 됐어요.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산이 깎여서 없어진 거예요. 인천공항이 확장하면서 제4활주로를 여기다 만들었는데 이 4활주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땅이 필요하기도 했고 이 비행기가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이 옆에 높은 것들이 있으면 방해가 된대요. 그래서 50m 이하로 낮춰야 되는데 50m 이상 되는 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을 절토를 해가지고 50m 미만으로 낮춘 거죠. 여기 보시면 약간 흙이 드러나 보이는데요. 여기도 절토된 흔적입니다. 자, 영종도의 부속섬에 무의도가 있는데요. 무의도에는 국사봉과 후룡국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무의도 전체적으로 산이 많아요. 산이 대부분인데요. 여기 국사봉하고 후룡국산은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외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산을 타기 위해 오시더라고요. 저도 2020년도에 처음 호룡국산하고 국사봉에 올랐었는데요. 한 2시간 반인가 되는 코스였던 것 같아요. 국사봉에 오르는 길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전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중구 이렇게 표지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해 바다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데요. 그 장관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해에 떠 있는 섬들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운치도 있었고 경관이 장관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속섬이 있죠. 영종도에는 옹진군 북도면에 네 개의 섬이 있습니다. 신도, 치도, 모도, 장봉도 이렇게 부속섬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연도교가 만들어져서 연결이 될 건데요. 이 부속섬들은 분명히 나중에 영종도에 영종구로 편입이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제3연륙교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신도 연도교도 도보로 건너갈 수 있고 자전거를 건너갈 수 있어요. 차도 왕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다리만 연결되면 신시모도는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장봉도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해요. 하여튼 장봉도에는 산들이 정말 많아요. 봉우리가 길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장봉도라는 섬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신도에도 4개인가의 섬이 있고요. 치도에는 특이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높은 산이라는 산입니다. 산의 높이가 얼마나 높길래 높은 산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자그마치 해발 76m입니다. 760m 아니에요. 76m의 높은 산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의미로 높은 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종도에는 산이 많습니다. 송도, 청라에는 없다. 영종의 매력 두 번째는 일상의 바다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이지만 역사 속의 인천을 보면 인천 사람들은 바다와는 크게 연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대화 이후 개항장이 있었죠. 근데 이는 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던 곳이었고, 해방 이후에는 북한, 남한 이렇게 군사 대치가 심했잖아요. 그러면서 군사 요충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다를 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 요새화돼 있었죠. 그에 비하면 섬이었던 영종은 일상 속의 바다가 늘 존재했습니다. 어부들의 삶이 있었고, 해수욕장이 있었고, 뻘이 있었죠. 송도와 청라도 바다에 접해 있긴 해요. 바다가 없는 게 아니라 해수욕장, 갯벌, 포구 같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종도에만 수도권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세 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왕산 해수욕장, 그리고 우랑리 해수욕장, 그리고 우랑리 해수욕장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섭녀바위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용유 해변이 있죠. 그리고 진짜 유명한 아시안 해변이 이쪽에 있습니다. 아시안 해변은요, 카페 거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해변을 따라서 카페가 빈틈없이 쭉 일렬로 들어서 있어요. 굉장히 많은 카페들이 있는데 주말이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석양을 보면서 카페에서 커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시안 해변은 갯벌이 굉장히 넓게 발달해 있어요. 이 갯벌은 갯벌 체험장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족 단위 갯벌 체험객들이 연중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고요. 이 한화계 해수욕장도 있죠. 그리고 실미도도 있어요. 실미 해수욕장. 이 실미 해수욕장은 물이 빠지면 실미도까지 걸어서 갈수 있는 모래톱이 형성이 됩니다. 한화계 해수욕장은 여름 말고도 겨울에도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해상 데크길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화계 해수욕장 뒤로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아닐까 생각하는 휴양림이 있습니다. 무이 휴양림이 있는데요. 여긴 예약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예약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예단포항도 어선들이 많이 있고요. 이쪽에 있는 구읍배터에도 어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목항 같은 섬과 섬을 이어주는 항구도 있습니다. 여기 신도로 연결되고 장봉도로 연결되는 해상 항로가 있고요. 이쪽 구읍배터도 아직도 월미도와 배로 연결하는 해상 수송로가 있습니다. 이 해안가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숭어 홀치기를 하거나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상적으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변이 진짜 잘 발달되어 있다. 그게 영종도의 두 번째 매력입니다. 송도, 청라에는 없다. 영종도의 매력 세 번째는 부속섬입니다. 영종에는 정말 다양한 크기의 부속섬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인도와 무인도로 나눌 수 있죠.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에는 해수욕장도 잘 발달되어 있고요. 동네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때는 무이도입니다. 가장 큰 섬이죠. 그리고 북도면에 있는 4개의 섬이 있습니다.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가 있고요. 유인도는 총 6개인데요. 하나는 어디일까요? 하나는 바로 무이도 밑에 있는 조그만 섬, 소무이도예요. 이 소무이도에 몽여해수욕장이라고 조그만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굉장히 예뻐요. 저도 딱 한번 가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도 동네가 있고 옛날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초등학교가 지금은 폐교가 됐는데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이도 중에 가장 큰 섬은 한상 드림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념도하고 소우념도, 매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하나로 다 연결됐어요. 이 항로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준설을 하게 돼요. 이 준설토들을 쌓아서 커다란 여의도보다 더큰 섬을 만들었고요. 지금 위쪽에도 여의도보다 더큰 섬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영종 이지구라 해서 이 부분도 막아가지고 또 개발을 할 거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개발되면 한상 드림 아일랜드는
더 이상 부속섬이 아니라 영종도 자체일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영종도에 예단포항 위쪽으로 장고도라는 섬이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예쁜 노랑섬이라는 섬도 있고, 그리고 낡아지도라는 섬도 있고요. 여기는 동만도, 여기는 서만도라는 부속섬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섬들이 또 있어요. 섬들이 많이 있죠. 이런 섬들도 부속섬들입니다. 부속섬들이 있죠. 아, 지금 무인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섬은 뭐니 뭐니 해도 칠미도와 팔미도입니다. 이 팔미도는 인천으로 향하는 주요 항로의 한 가운데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해상 교통 쪽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때 팔미도를 먼저 취하려고 미군이 그랬대요. 왜냐하면 여기 등대가 불을 밝혀줘야 이쪽 항로를 따라서 군함들이 갈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관련된 영상이나 아니면 영화에는 자주 팔미도가 언급되곤 합니다. 칠미도는 칠미도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매우 유명해졌고요. 이렇게 영종도에는 부속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송도와 청라에는 부속섬이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송도, 청라에는 없다. 영종도의 매력 네 번째는 지명입니다. 송도, 청라에는 지명이 있긴 하죠. 뭐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옛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만들어진 그리고 기억되는 그런 지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송도와 청라는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명이 있기가 힘들죠. 반면 영종도에는 정말 다양한 지명들이 있습니다. 일단 부속섬들이 갖고 있는 이름들도 모두 다 지명에 해당되고요. 해수욕장 이름들도 다 지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동네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기 왕산리, 을왕리, 그리고 남북리 이런 동네 이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넙디 마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 하늘도시로 개발이 됐죠. 하지만 여전히 넙디 관련된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던 전소라는 마을인데요. 여기에는 전소라는 지명을 아직도 쓰고 있고요. 여기 살짝 흐르는 천이 있어요. 여기까지 바다로 나가는 천이 있는데 전소천이라는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하천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동강천이라는 이름을 예전부터 쓰고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예단포항이라든지 구웃배터 그리고 삼목항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내려오던 이름들인 거예요. 신불IC는요, 신불도라는 지명에서 따온 IC 명칭이 되겠고요. 신도 이런 마을, 신도리, 시도리, 모도리 이런 마을들도 전부 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송도는 109, 209, 309, 409, 509 이런 09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609, 809가 되겠고요. 909, 그다음에 1109, 그다음에 1009가 있는데 이렇게 09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이쪽 청라는 09라는 이름 대신 단지라는 이름을 씁니다. 1단지부터 6단지까지 잘 정비되어 있는 완벽한 그런 국제도시가 되겠습니다. 영종은 여기 하늘도시, 그만큼의 하늘도시거든요. 그리고 공항 신도시, 그리고 미단시티 등이 개발이 됐잖아요. 인천공항이 개발이 됐는데,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곳, 이쪽에는 스카이라인도 지금 살아있고, 산이나 하천이나 이런 모습들이 예전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송도, 청라에는 없다, 영종도의 매력 다섯 번째는 역사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면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이야기와 이야기가 쌓여서 역사가 됩니다. 영종도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대요. 마을을 이루고 살았죠. 영종도에는 논과 밭도 굉장히 많거든요. 논밭이 많은 건 청라하고 송도하고 차이도 되네요. 그런데 이런 논과 밭이 사람들의 역사의 배경이 되잖아요. 고려시대에는 무인이란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주인공인 두경승의 묘도 영종에 있습니다. 몽골이 고려를 침공했을 때 고려 왕조가 수도를 강화도로 옮깁니다. 수도는 이쪽 위에, 여기가 강화도예요. 강화도에 가장 가까운 예단포항이 있는데요. 이 예단포항은 몽골에 바칠 조공을 준비해 예단을 실어서 강화로 나르던 포구라는 이름으로 예단포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1875년도에는 운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영종도가 바로 주무대였습니다.
이쪽이 영종진이 설치가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종도의 원래 지명은 영종도가 아니라 자연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대로라는 도로가 지금도 이렇게 자연대로예요. 이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도로가 자연대로인데, 자연도와 연결된 조그만 섬,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수군 진영인 영종진에서 이름이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종도가 됐고요. 이렇게 하나의 섬이 됐죠. 이 영종진은요, 수도로 향하는 중요한 항로를 지키는 역할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외국 군대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죠. 1875년도에 한양으로 가는 주요 항로를 지키고 있던 영종진에 운요호가 공격을 합니다. 3일간의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이때 조선 수군이 전멸됐고, 일본군이 섬에 상륙해서 섬을 약탈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슬픈 역사입니다. 이 영종진이 있던 곳에는요, 영종진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 역사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방문하시면 영종의 역사에 대해서 찬찬히 훑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종은 많은 면에서 송도 청라와는 다릅니다. 송도와 청라는 철저한 계획하에 만들어진 완벽한 인공도시입니다. 영종 역시 계획에 따라 간석지를 매립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짓고 고속도로를 깔고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종의 절반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원래 땅 지역이었던 영종도와 용유도 지역은 상당 부분 예전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이야기, 지명을 모두 보존하고 있습니다. 송도와 청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 전혀 다른 영종만의 매력, 그것은 바로 자연스러움일 것입니다. 긴 세월을 통해 계획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무언가가 영종의 진짜 매력 아닐까요? 저는 영종에는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최고의 수준인 인천국제공항, 최고급 호텔들, 그리고 고속도로,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계획된 도시 면모가 절반이 있다면,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산, 스카이라인, 그리고 해변, 그리고 섬들, 그리고 항구들, 포구들,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는 것, 이게 영종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매력들이 훗날 영종이 인구 30만이나 50만의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했을 때 다양하게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힐링의 공간, 그리고 에너지의 공간, 그리고 역동성의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을까요? 송도 청라에는 없고 영종에만 있는 다섯 가지 매력. 이거는 영종이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이기도 합니다. 산, 바다, 부속섬, 지명, 역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C 땜빵이었습니다.